근데 이건 아이들마다 성향이 진짜 달라요. 퇴집사가 되려면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. 설치원 행동학 수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을 가지고 빠르게 대답해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강아지에게 사랑받는 법이 있나요? 이게 진짜 어렵다. 왜냐면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을 못 받는데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는 법을 알려주겠어. 그러면 제가 왜 사랑을 못 받는지를 말씀드리면 돼요.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건 아이들마다 성향이 진짜 달라요. 우선 딱 첫 번째, 좋아하는 걸 아무리 많이 해줘도 지가 꽂힌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우리 연인 관계에서 그렇잖아요.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많이 주고 잘해준다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바꿀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세상에는 그런 거라고 믿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집사가 되려면 중요한 게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요. 그래서 세상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싫어하는 걸 안 해요. 왜냐면 싫어하는 건 다 제가니까요. 발톱 깎기, 목욕, 이빨 닦기 다 제가 하거든요. 좋아하는 걸 많이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느낀 게 뭐 저희 둘째 버블이 같은 경우도 안 혼내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해주는 것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된다. 근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 사실. 밥도 주고 간식도 주지만 가끔 보니까 뭐 털이 엉켜 있는 것 같아서 뭐 빗질도 좀 하고요. 병원도 데리고 다녀오겠죠. 막 이런 것들 싫어하는 걸 하다 보면 간식 줄 때만 좋아하는 보호자가 될 수 있죠. 그러면 싫어하는 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우리 아이들이 뭘 싫어할까요? 우리 전편에 강아지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 꼭 보고 오셔야 돼요. 이것만 알면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어요. 근데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. 기본 관리 너무 자주 할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너무 싫어하는 애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.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이라면 악역은 다른 사람한테 병원이나 미용실에 맡기세요. 그게 더 좋아요.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게 좋아하는 걸 많이 해주는 사람.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? 간식, 산책, 그리고 놀이.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그 보호자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겠죠. 네. 리더십 프로그램 꼭 보세요. 100번 보세요. 그것만 꾸준히 해도 저 찾아올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칭찬을 9번 하고 한 번만 혼내세요.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. 어떤 거냐면 우선은 강아지들 자기 이름이 안돼인 줄 알 거다라는 얘기 제가 많이 했죠. 우리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? 안돼라고만 해요. 이뻐하는 거랑 칭찬은 다른 거예요. 내가 얘 잘 쉬고 있는데 이뻐가지고 가서 어우 이뻐 뽀뽀 막 이거 제가 세상에한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한 행동을 할 때 옳지 하고 보상을 주고 이런 칭찬을 한 9번은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들어먹히는 거지. 맨날 안 돼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안 되라고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잖아요. 엄마가 맨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지를 안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을 들었을까요? 엄마가 평소에는 칭찬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. 맨날 웃으시면서 아우 채연아 뭐 넌 이것도 잘했다 뭐 다 잘했대요.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딱 잘못했을 때 한번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?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는 순간 아 이거는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. 강아지가 좋아하면서도 리더십 있는 보호자가 되려면 한 번 혼내려면 9번 칭찬을 해야 돼요. 내 옆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다 칭찬할 거리예요. 아니 부르면 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칭찬할 거리예요. 이거 잘하려면 뭘 보면 되죠? 칭찬 세팅 영상을 꼭 보세요. 이것도 100번 보세요. 저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 라고는 안 해요. 근데 할 때가 중요해요. 표정도 목소리도 평소와 다르게 하세요. 얘네들 눈치 빠른 아이들이에요. 안 돼! 하지 마! 이게 아니라 안 돼! 야 이런 식으로 평소와 다른 목소리, 좀 더 낮은 목소리와 단호한 표정, 얘네들 사람 표정 보고도 분위기를 느낀단 말이에요.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한다면 블로킹 보드 같은 걸 사용해서 정확하게 못하게 막아서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9번의 칭찬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면서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딱 듣고 보호자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죠. 되게 질문이 재밌었어요. 강아지에게 사랑받는 법. 사랑을 줄 땐 조건을 가지면 안 되죠. 얘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걸 너무 바라면서 사랑을 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맨날 세상이한테 너 그래 봐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. 난 섭섭은 할 수 있잖아. 나도 사람인데
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줄 때 너무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기보다는 멋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. 그리고 리더십까지 가지려면 칭찬을 많이 하다가 한 번씩 안 된다라고 얘기해라. 이것만 바꿔도 정말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실제로 진료할 때 꾸준히 꾸준히 한번 어렵지 않잖아요.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재밌는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또 놀러 오세요. 안녕.